평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던 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운동! 운동할 때 할 만한 거? 운동기구! 네! 톡톡 튀는 개성만큼 엉뚱하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 핸드폰 넣는 데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근데 왜 핸드폰을 따로 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른 데다 두면 잊어버릴까 봐. 여기는 영화 보는 거, 여기는 스트레스로 노래나 핸드백으로 치는 거고요. 여기는 주방, 음식 만들 때. 그리고 여기는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까지 있어? 네.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씩 살펴보는 선생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이들의 생각도 알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여자랑 딱 나눠서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단비가 좀 불편은 많이 불편했나 봐. 탈의실도 썰었네. 아이들은 평소 센터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마다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여기다 춤추는 방이 생각했어. 피아노가 지금은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새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뛰어놀 수 있게 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원하는 게 자세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쉬고 싶은 공간이 많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낡고 오래된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던 아이들. 하루빨리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센터 형편상 힘든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소망이 담긴 그림처럼 새롭게 바뀐 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며칠 후 한마음 지역 아동센터의 반가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공간에 왔으니까 오늘 침대 가지고 재밌게 한번 일해 봅시다. 어? 자, 우리 손 모아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한 기업체의 후원으로 센터의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직원들은 센터 안 기초공사부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뻐할 센터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봉사자들. 이렇게 조금 봉사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집처럼 생각하고 매일 찾아오고 싶고 매일 오고 싶은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센터 인근의 한 작은 도서관. 또 다른 봉사자들은 센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이들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원봉사자들. 좋아?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형아, 여기서 해야지. 자, 저희가 좋아하는 나뭇잎 여기에다가 손수건 위에다 올리고. 다 올렸어요? 네. 손수건 위에 다양한 나뭇잎을 올리고 있는 힘껏 문지르기 시작하는 아이들. 더 세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애빈이? 손수건 만들기! 아, 손수건 만드는 거예요? 손수건 만들다가 근데 입사기 물들 거예요. 아, 손수건에 입사기를 물들이는 거예요? 네. 어디 한번 가볼까요? 다 했나? 하고 싶어야 500원 줘요. 아, 500원이야? 아저씨도 하고 싶은데 500원 줘야 돼? 아니, 500원을 줘야지 이걸로 해야지. 아, 500원짜리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체험이 그저 재밌고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 모두 신이 났습니다. 뜨거워? 네, 뜨거워. 아, 뜨거워! 다양한 모양으로 물든 손수건처럼 아이들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추억이 물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꼭 봉사날이 아니더라도 와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TRI는 한마음 지원센터와 진짜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밝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한 달 후